안녕하십니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피해를 막고 있는 이문희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이제 개방형 음, 플랫폼의 어때 6.5 버전을 공개하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이제 변화 얼마 어,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내용은 총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 계속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긴 했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면 어 저희가 오픈 소스 기반으로 어 지금 컨테이너 플랫폼하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앞에서 그 이민규 매니저님 말씀해주셨지만 가장 크게는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해 온 지가 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 버전으로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량 모델로 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멀티 CP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또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조금 많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CF4K8S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사이트카 버전을 작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베타 버전이 아닌 어1.0 버전을 공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왔으니 얘네들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10여 종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자체가 한해 동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작년 21년 펍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6.0 아넬리를 공개했었는데요. 어, 저희 서비스 플랫폼하고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보안 팀이 보안 검증팀에서 계속 보안을 검증을 하고 있고 패치해야 될 내용들을 다 리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속. 그 보안 패치를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파운더리의 어떤 그네들의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받기 위해서 한두번 정도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어, CF CFD 플로이먼츠 21.7 기준으로 저희가 5.8.3 패치까지 해서 오늘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그포제에 대한 이슈가 크게 있어서 초반에는 긴급 긴급으로 계속 패치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올 3월쯤에 돼서야 저희가 c f 디플로이먼트 17.1 기준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서 5.7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뭐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거뭐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는 세부적으로 조금 바뀌자면 사용자가 배포할 수 있었던 앱에 대한 런타임 환경이 자바 십칠 17까지 어, 확장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자체가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돌고 있는 그 어, 실행 고 버전 자체가 전체적으로 17버전, 1.17 버전으로 다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희가 5.7을 공개하고 나서는 계속 보안 패치 작업을 계속 한 3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5.7.10 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9월쯤에 돼서야 저희가 그 CF 디플로이먼트 21.7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변화가 좀 아키텍처 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도플러 안에, 원래는 도플러라는 VM 안에 도플러와 로고 캐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프로세스가. 그런데 이제 얘네 둘 사이에 혹시나 플랫폼 자체적으로 스케일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둘이 서로 그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을 해야 되는 그 요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어, 로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트래픽이 발생하고 하이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분리하는 그런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변화가 있다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VM들을 상해는 OS가 지금 그18.04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메인 아카이브가 곧 23년 4월쯤에 그 지원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스탬셀 자체를 18.04를 지원하지 않고 지금 20.04 포카를 건너뛰고 지금 22.04 기준으로 재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지금 보시에 적용이 돼서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포탈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있는 그 VM에도 적용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지원이 있다면 실행되고 있었던 그 고의 실행 버전이 또1.1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 다음에 Vm 같은 경우에 그 Ue Vm이나 스케줄러 Vm 같은 경우에 Vm 스펙이 조금 확장됐습니다. Vm 어, Ue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배포하실 때 최소 사양으로 하셨다면, 만약 그 라이브 업데이트할 때 약간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Ue랑 스케줄러의 Vm 스펙이 좀 상향됐다 그런 내용 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업그레이드에 두번 거쳤고 여러 가지 다수의 그 포함 패치 작업으로 진행이 돼서 5.8.3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저희가 플랫폼 말고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조금 확장되고 뭐 신규 추가되고 리뉴얼되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추가했던 게 사용자 도메인 인증서 서비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자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서 쓰고 있는 그 대표 포탈에서 제공해주는 체험 환경인 플레이파크를 보시면 pasta.org라는 시스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 마이앱에 pasta.org라는 이제 저 전체 라우트를 가지고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거 말고 나의 도메인을 쓰고 나의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등록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뭐 c 에라이나 저희 사용자 포탈을 가지고 사용자 도메인을 적용하는 건 쉬운데 아시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증서를 등록하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위치는 한세 군데가 되는데 어요 L B 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는 디에고 셀에서 거기에다 심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앱을 배포할 때 배포 파일에 포함을 시켜서 그다음에 약간 조금 컴피그 작업을 좀 해줘야겠죠? 그렇게 하면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을 빼고는 나머지 앞에두 가지 방법은 그 플랫폼 관리자가 어쨌든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자체적으로 약간 그 부하를 줄수 있는 거고, 뭐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 사용자가 나의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등록하고 어, 삭제하고 하는 기능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저희 인증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뭐이 인증서 서비스의 뭐 장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들자면 어쨌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다. 방법은 뭐 CLI를 통해서건 포털을 통해서건 간단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가 많이 들지 않는다 라는거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서비스 간에 이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간 어차피 통신을 해야 되는데 고그 구간이 다 tls 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통신이 보안에 보안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배포하는 인증서 같은 경우에 무중단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관리 효율이 좋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한번 오는 리퀘스트를 그냥 흐름을 살펴보시면 사용자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있는 LB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라우터를 통해서 내 앱에다가 보내줍니다. 근데 나의 도메인, 사용자가 정의한 도메인으로 쓰게 되면 사용자 도메인 서비스에 있는 HA 프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라우터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도메인한테 리퀘스트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흐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인증 서버의 약간 아키텍처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했던 거는 방법은 그 서비스 신청하는 거는 뭐 CLI를 통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포털에서 가능하고 내가 등록하게 되면 어그 소켓 모듈을 이용해서 HLProxy 메모리에 런타임 시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딜레이 잡으로 인해서 스케줄을 하나 따로 둬서요. 런타임의 H 프락시 런타임 메모리에 돌고 있는 녀석을 물리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간의 통신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은 다 TLS를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 중에 배포 라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능이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되는 녀석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패치는 작업이 계속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쓰고 있는 스토리지라든가 아니면 마이애스케, 포스그라스의 경우에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었고, 아, 그리고 세 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배포 파이프라인에 약간 기능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빌더라든가 이게 조금 딱 픽스되는 모양새였는데 얘네들이 빌더를 확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랭귀지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가 자바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추가가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세번째이 어, 저희가 쓰고 있는 로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로깅 서비스 를 쓰고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LK 스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뭐 패치해서 반영하고 공개하기가 불가해져서 어, 앞서서 저희보다 저희 팀보다 먼저 고민해주고 고생해서 이제 모니터링 팀에서 인플루언트 D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그고 뭐 모델을 이제 저희 쪽에다가 어 도입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말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ELK 모듈로 있어서 그 쓰고 있는 리소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줄어서 어 내가 배포한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앱은 콜렉터에서 수집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플론트 디한테 전달하고, 을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어, 어, 인플럭스 DB에다 저장을 하고, 사용자는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장되는 앱의 로고는 기본적으로, 어, 세븐데이만 보관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를뭐 변화하시고 싶으시다면, 배포 컴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로 저장 일수를, 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하고 약간 컨테이너 플랫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이드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음 베타 버전을 발표하고 올해는 이제 포탈까지 릴리즈를 하면서 1.0을 공개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사이드카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관리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컴포넌트가 있었습니다. 실행 컴포넌트는 결국 디고셀이라는 Vm이 있는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앱이 컨테이너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같은 게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에서 만들었던 가든, 가든이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트카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이스 어,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었던 관리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다 파드로 배포를 하고, 실제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작년에 있었던 거나 올해 배포되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듈 중에 저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형태로 파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러스터 바깥의 외부에 별도 구성하셔서 참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아스나 오픈스텍에 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제공해준 큐브 스프레이를 가지고 클러스터 구성을 한 다음에 저희 사이드카를 배포하게끔 가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쿠버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팀엑스의 하이퍼 클라우드 위에도 저희가 사이드카가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어 그리고 조금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앱이 배포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사이드카에 앱이 배포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포해야 할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죠 그럼 업로드된 파일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빌드 팩 그다음에 파일 스팀에 해당하는 스택 요세 가지 종류를 합쳐 가지고 믹스해서 결국은 드랍니쉬라는 녀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랍닛을 만든 걸 블록스토어에 저장을 해놓고 앱을 배포하거나 앱이 스케일될 때 사용하죠. 근데 이제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드랍닛이 아니고 내가 올려버린 그 배포 파일하고 파켓토 빌드팩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는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빌드를 한 어, 이미지는 그 이미지 레이스트리 에 등록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앱을 배포하게 됩니다. 어쨌든 배포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털 가지고는 그 사이드카가 타겟으로 해서 뭔가 내용을 확인하시기에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컨트롤러 API는 동일합니다. 컴포넌트 모듈은.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API VM을 보고 프로세스를 떠본 거고 그다음에 오,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사이트카를 배포했을 때 그 클라우드 컨트롤에 해당하는 파드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봤을 때 API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API 버전 2를 지원하는 게 약간 좀 일부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기존에 배포했던 가지고 있는 포털 가지고는 두개를 타겟으로 해서는 조금 어, 서비스하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불가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든, 아니면 사이드카를 타겟으로 하든, 저희가 사용자 포탈 지금 붕괴되고 있는 사용자 포탈, 운영자 포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타겟으로 하든, 그 포탈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지금, 어 뭐, 배포 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 리즈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터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이드카하고 포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 배포했을 때의 형상입니다. 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사이드카에서 쓰고 있는 컴포넌트들인 거고, 그러니까 조금 오른쪽에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포탈에 관련되어 있는 포탈 UI, 그러니까 사용자나 운영자 UI,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뭐 API들, 그 다음에 포탈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들을 지다 파드로 운영을 했습니다. 배포를 한 형상인 거고. 이게 이제 붉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익스터널 옵션을 가지고 외부에 구성되어 있는 것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 파스타 기터브에 있으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